택토키아의 KTOK의 배후에 있는 중국의 거대 기술회사인 바이트댄스 BYTDENC가 비디오 게임에서 철수함에 따라 수백 명의 인력이 감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이 회사는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시도로 비디오 게임 스튜디오를 수용하는 부서인 리버스 인유프ERS를 다음 달 폐쇄할 것이라고 이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가 CNN에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명을 요구하며 월요일 내부적으로 발표가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유버스가 아직 몇 개의 탐색적 이니셔티브에 초점을 맞출 직원을 포함한 일부 운영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게임에 대한 개발을 중단하고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멀티플레이어 게임인 크리스탈 오브 아틀란과 공상과학 서바이벌 퀘스트인 어스 리바이벌을 포함한 기존 타이틀을 매각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타이틀은 모두 올해 초 출시되었습니다. 바이트댄스는 또한 플레이어가 온라인 경기장에서 전투를 할수 있는 히트 모바일 게임 모바일 레전드 뱅뱅으로 가장 잘 알려진 비디오 게임 스튜디오인 문트네모 NTON의 구매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각은 상당할 것입니다. 비디오 게임 및 e스포츠를 전문으로 하는 시장조사 회사인 니코 파트너스 니코 PERTNERS에 따르면 10억개 이상의 설치 및 1억 명 이상의 월간 활성 사용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이 타이틀은 유버스의 가장 큰 게임입니다. 바이트댄스 대변인은 화요일 성명에서 최근 검토에 따라 개인 사업을 재구성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고 장기적인 전략적 성장 영역에 중점을 두기 위해 조정을 합니다. 대변인은 성명에서 더 자세한 설명 없이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철수는 바이트댄스가 최근 가상 현실 유닛의 숙소를 포함하여 더 광범위한 운영을 간소화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CNN에 말했습니다. 다른 많은 빅테크 회사들도 팬데믹 이후에 세계의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올해 전 세계적으로 직원을 줄여야 했습니다. 바이트댄스의 경우 그 회사는 개인 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니코 파트너스의 CEO인 리사 헨슨이 언급했습니다. 블록버스터 타이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는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바이트댄스가 지금 당장 투자하고 싶은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에스키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리서치 분석가인 딜 바버에 따르면 더 넓은 산업 또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수익은 감소하는 반면 사용자 혜택 이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CNN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출판사들은 이 순간을 업계에 제기된 큰 배팅을 재평가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가치 있는 보상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거나 완전히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이트댄스는 2019년 게임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업계 선두주자인 텐센트와 넷시즈를 상대로 역탈 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텐센트와 넷시즈는 중국 게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누버스는 그 근처에도 없습니다. 그녀는 특히 게임이 여전히 사업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트댄스가 단순히 손실을 줄이려고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누버스함은 전체 매출의 약1% 또는 그 이하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헨스는 말했습니다. 비록 바이트댄스가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을 중단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사업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기코 파트너스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모바일 및 PC 게임 시장입니다. 그 회사는 올해 중국의 총 게이머 수가 7억 1,0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부문에서 약 477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클릭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